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한번 쳐다봐 주시고 눈을 한번씩 마주쳐 주십시오. 반가운 얼굴.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예. 내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도는 뭐였어요? 내 정욕과 뭐 내 그런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또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 뭐야, 보경아? 사랑이야, 사랑.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넘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도 많이 안 하는데 사랑,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이 안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마음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다 그 예수님의 그 골방, 기도의 골방, 겟세마네 동산처럼 우리들도 골방을 찾아서 기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도 많이 못 드렸었던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진하여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예수님 앞에 드디어 이제 그 큰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 벌써 대답이 툭 나오시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어떤 누명을 써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본 것만큼 가슴 아픈 것도 없어요. 사실 막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말 그러면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를 본단 말이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주는 그 무리들에게, 그 대상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아마도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했을 텐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딱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주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불합리적으로 억울하게 당했을 때 어떤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살짝 나갔단 말이에요. 먼저 그 배신한 가룟 유다가 큰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누가 보냈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였는데 이들이 이제 밀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아주 밤에 한적한 곳, 겟세마네 동산에 이들을 보낸 거예요. 몰래 잡아오도록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가룟 유다는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저녁 식사하시고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실 테니까 그걸 인도하는 것으로 이제 은삼십을 받고 이제 큰 무리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뭘 갖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칼은 검이에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쓰던 무기였고요. 일반인들은 검을 쓸 수 없잖아요. 몽치는 뭐냐면 나무 막대기.
남은 몽둥이인데 이거는 유대 성전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쓰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 성전 지키는 자들이 합세해서 아주 큰 무리들이 온 거예요. 지금 보면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큰 무리가 신학자들마다 견해 다 있는데 어떤 견해자들은 한 200명 정도 갔다고. 200명 정도. 정말 큰 무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한 명 잡는데 큰 무리가 왔을까? 칼을 들고 왔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 무서워했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워낙 이게 우리랑 레벨이 틀리니까 막 이게 기적을 행할 수도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큰 무리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아무나 이게 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잡아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새벽에 그렇게 큰 무리를 보내서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동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 누구냐면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최고의 법정 기관인데 이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 의결 기관을 갖고 있어서 아, 저 사람 잡아와 이렇게 말하면 잡아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벌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절차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보는 데서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야 돼요. 그 낮에. 근데 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것을 살펴보면 오픈된 그런 장소에서 공회를 연 것이 아니라 아주 비밀리에 그 대제사장의 안뜰, 집안에서 그 작당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몇 명끼리 수근수근 모여서 급하게 진행을 한 거예요. 요것들이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데 우리 주보에 제가 따로 프린트를 드렸죠. 주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장로, 이들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의 관정, 그러니까 집 앞들에 모인 거예요. 이게 저녁에 모인 거거든요. 바로 요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무리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이들의 명분.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잡아오라고 한 건데 그 속내는 진짜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력이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청을 하지만 사실 이들은 율법에 기식해서 세상이 군림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최고의 의결기관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저 죄를 죽이자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근거를 율법에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명분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속내를 보면 이들은 그냥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율법에 기식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보면.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세요. 제가 성경이 어떻게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있고,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프린트 드릴게요. 혹시 프린트 없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교회와 세상과의 구별점을 줘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공히 적용되죠. 어떤 시대나 배경이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주셨사오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30살 이후로 회심을 하고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질감이 생겼어요. 제가 세상과 이질감.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제가 회심한 후에는 세상과 괴리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로워졌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었던 제가 늘 즐겼던 제가 누렸던 행복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는지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저에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가치를 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외로움을 세상에서 나에게 주지 못하는 이 만족을 자꾸 성경에서, 교회에서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신본주의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득한, 즉 세상의 정체성으로 가득한 자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비교회가 이런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이질감이나 괴리감, 거리감,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 핍박과 환란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오히려 세상 친화적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 좋아 테레비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다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어떻게 교회도 좋고 세상이 주는 것도 좋고 둘 다 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속이 무너져서 개척을 한 거니까 잘하세요 진짜. 저는 이 모임이 이 기조 안에서 이끌고 갈 거예요. 제가 혼자 하더라도 정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진짜 막 교회 오면 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싫어지는 거고, 저것이 저것과 이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찾으셨어요?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혹시 빠졌나요? 네.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만물, 세상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건 있나요 혹시? 아, 이 말씀도 빠졌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있을 때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게 돼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든 육체의 사람이든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슬퍼 보이는데 너무 작은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힘있게 아멘이 나가야죠 이런 데서. 예, 교회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세상의 이런 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군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들. 자,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 힘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네가 무엇을 행하려 왔는지 그냥 그대로 해. 내가 잡혀줄게. 그리고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또 무력적으로 그 몇백 명 되는 그 군사들 앞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 불러서 이를 물리쳐야지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아는 정서에 맞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잡혀가요 지금. 그냥 순순히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와 교회가 추구하는 힘의 원리, 세상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이 나눠지는 중요한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 같냐면, 이름 없는 자 같다는 거예요. 이름 없다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또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들 같고, 가난한 자들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가 야 저 바보들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쪼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쪼다들이네 저거. 이렇게 보여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힘의 원리로 약삭빠르게 막 세상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저 바보들 아니야 저거? 저거 저래? 루저들 같네? 이렇게 보이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성도는 어떤 자예요? 참된 자이고 이름 있는 자이고 살아있는 자이고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자고 무명한 자고 죽은 자고 이런 자인데 실상은 성도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들 왜 어디 가십니까? 앉으세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한 번 나갔으면 괜찮죠. 자, 원래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은 거룩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렇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갖기 때문에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의 원리로, 힘의 논리로 세상은 점철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힘과 힘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들 같고 죽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쪼다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이런 핍박과 고난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세상의 힘의 원리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라고 하냐고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약하고 죽고 이런 루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루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은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 내가 루저로 보이는 거, 바보로 보이는 거, 쪼다로 보이는 거 다 괜찮아. 그렇게 보여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나 그거 천번 만번 해도 하겠어. 그게 교회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루저의 모습이 되는 것은 바로 그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불법의 힘에 맞서려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
말구의 귀를 치려는 그 베드로, 쳤죠? 쳤죠? 쳤는데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늘 힘의 방식으로 이끌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교회는 세상의 힘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용서하고 져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수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이 교회를 탄압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 세상과 같은 방법, 세상과 같은 기준, 아, 이거는 불합리적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공격을 당합니까? 누구도 목소리 낼수 있어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들의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8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래요. 쪼다 아닙니까? 쪼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 힘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 이 땅의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져요. 원수는 누가 갚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에서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그들과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모습, 약해진 모습이 돼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살펴봤듯이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져주고 낮아지자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불합리한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확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55절, 56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약하게 세상 가운데서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이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한다 그래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넘어가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싫다면 교회를 떠나세요. 예. 네.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망친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욕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래갖고 욕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이런 힘의 법칙 아래서 그냥 몸을 낮추십시오. 져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큰 소망인 하나님 나라, 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도 이거죠. 사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성도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으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야.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저주며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 속해서 땅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 힘에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묵묵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할 때 그렇게 질질 끌려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버팅기고 우리의 의협과 우리의 정의를 내세우냐는 거예요. 힘을 빼시라는 겁니다. 때리면 맞고 빼앗기면 빼앗기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에 비춰보면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짧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여기가 끝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사람들 여기서 이게 다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거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그런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영원할 것 같던 그 인생이 정말 짧은 일장 춘몽이었구나. 한순간 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 아버님 벌써 70인데 엊그제 같으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도 금방 50이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주 곧 하나님의 심판대가 분명히 우리 앞에 올 텐데, 행악간에 너희들의 행한 그 선과 악, 너희들의 그 행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았나? 여러분은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인생이 나눠져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지옥과 영생과 지옥의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지면 어떻고 당하면 어떻고 그 무엇이 문제겠냐는 거예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뉴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제자면 나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핏대를 세우고 자기 거를 세우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함의 길을 가면서 묵묵히 따라가면서 세상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또 목소리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이 교회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